너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니? 네? 반성하고 있고. 네? 그러면 3일간 방에서 자숙하면서 지내도록 해.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지. 핸드폰도 압수다. 그건 좀심. 어허, 아직 정신 못 차렸네.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. 에휴, 내가 못 살아, 진짜. 대체 왜 싸운 거야? 아니,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.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돼. 말로 잘 타일러야지. 절대 폭력은 쓰면 안 돼. 알았지? 뭐, 내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, 그래도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니? 죄송합니다. 그래,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. 지금은 처음이라 넘어가지만, 다음번에 또 그러면 진짜 화낼 거야.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? 네. 얘기해봐. 친구랑 싸운 거요. 그래서 화가 난다고 친구를 때리면 돼. 안 돼? 안 돼요. 다음부터는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돼. 알았지? 너가 잘못했으니까 책임도 너가 져야 되는 거 알지? 평소에 너한테 크게 간섭 안한 만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 지도록 해. 내가 너무 애를 자유롭게 내버려 둔 건가? 그렇다고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어느 선에서 혼내야 할지 참 애매하네. 아, 진짜로 그랬다고?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웠나? 조금 더 엄하게 교육시킬 걸. 다내 잘못이지. 잔소리 길게 듣는 거 싫지? 네. 나도 잔소리 하는 거 싫어. 그러니까 다음부턴 하지 마. 알았지?